986번의 포인트는 뭐냐면, 해를 알면, 그렇죠. 해를 알면, 그렇지. 2차 부동식을 꾸밀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게 포인트였어. 이놈의 해를 구하면, 그렇지. 이 해와 같으니까 이놈의 2차 부동식을 꾸밀 수 있다는 거지.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A를 넣어볼게. 방정식으로 A를 넣어볼게. 방정식으로. X는 1, X는 2가 근간. 그러면 X-1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X-2의 인수를 가지고 있잖아. 방정식이니까 는 0꼴이지. 그래 안 그래? 됐니 우리 친구들? 됐어요? 네, 이것만 포인트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보겠습니다. X의 제곱. 네, 부동식의 풀이는 우리 친구들 방정식의 풀이와 거의 같다라는 거. 그것만 포인트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5. 네, 2x제곱 플러스 4x 두 번째 이놈의 해가 보통 해는 1번과 2번 그렇지? 해는 공통된 범위라고 했지 그렇지? 그래서 뭘 그려라 우리 친구들? 수직선을 그려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 해가 나오겠죠 우리 친구들 이 해를 통해서 이 2차 부동식을 꾸미면 되겠다 이 해와 같다고 했으니까 됐니 우리 친구들? 결론은 이 해를 구하라는 거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프트 하자, 꼼꼼하게. 인수분해가 상큼하게 되지, 우리 친구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그럼 이게 0이 되는 값 얼마니,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3. 이게 0이 되는 값 2. 작으니까 사이 값이죠. 그렇죠? 두모 들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뭘 그리고 싶어? 수직선. 수직선을 그리자. 수직선. 마이너스 3과 2. 그렇지? 마이너스 3. 두모 있으니까 검은 점 2 오마이 갓드 갓김치 재미없죠? 2 검은 점 사이까 여기 1번 해볼게 네, 2번 해볼게 우리 친구들 2번 2번은 이거네 그럼 상큼하게 이항하고 싶지? 마이너스 x 되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근데 최고차 수의 개수가 음수면 기분이 더러워 양변에 마이너스 구하면 9 9가 반되고 부동호의 방향도 어떻게 되니? 반대로 바뀌는 거지. 그럼 인수분해가 되니, 우리 친구들? 예, 되네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그럼 이게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5, 이게 0이 되는 값, 1. 근데 사이 값이지, 우리 친구들. 0보다 작으니까, x는 사이 값. 마이너스 5와 1 사이 값. 마이너스 5는 여기 있겠다. 근데 두모 있으니까, 검은 점. 그 1, 1은 여기 있겠네. 그렇지. 2보다 작을게. 왼쪽, 검은 점. 그럼 공통된 범위는 어디야, 우리 친구들? 그렇지. 그래서 공통된 범위는 마이너스 3과. 그렇지? 1 사이야. 됐니? 해를 알면 우리는 2차 부동식을 꾸밀 수 있다고 했지.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3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1이니까 우리 친구들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지. 사이 값이 어떻게 되면 0보다 작은 거지. 0보다 작으면 사이 값이라고 했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2차 부동식을 꾸밀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됐니? 계수 비교법이지? 이놈과 비교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오케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9. 이거와 같다고 했어. 계수 비교법 하자. 내가 9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9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3이네. 양변에 몇을 곱하면 되겠어? 양변에.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면 되겠지.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그렇죠, 친구들? 그다음에 플러스 9지. 이게 부등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지. 그렇죠, 친구들. 됐나요? 드디어 이제 계수 맞출 수 있죠?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어. 네,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친구들 A 플러스 B,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네. 됐나요? 그래서 넘버 1이 되겠어. 1번. 맞네요. 다시 한번 이 연립부등식의 공통된 범위가 바로 해가 되잖아. 이 해가 이놈과 같대. 즉, 해를 알면 이렇게 2차 부동식을 꾸밀 수 있다. 그럼 이걸 전개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이 2차 부동식의 해와 같으니까, 계수 비교법. 내가 마이너스 3인데, 이건 굳이 우리 친구들. 그럼 이놈을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같게 해줘야 되겠지?
그럼 부등호 반응도 바뀌죠.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그래서 계수 비교법을 통해서 상큼하게 하면 될 것 같아. 물론 뭐 2차 반응식의 근과 계수를 이용해도 됩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입맛대로. 오케이? 선생님 이렇게 할게. 예.